방에 한 잔 예진의 에티튜드.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 예티튜드. 오늘은 강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력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었어요. 강사가 학력에 제한이 있는지, 학력이 중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경험과 생각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도 좋을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강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력이 중요할까요? 특히 저는 이제 CS 강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CS 강사를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강사에게 있어서 학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학력 기준을 얼만큼 두는지 어디다가 두는지 그걸 한번 좀 찾아봤어요. CS 강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학력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고졸 이상, 학력 무관, 초대졸, 학력 무관, 대졸 이상, 11번가 교육 서비스 교육 강사 채용, CS 교육 및 교육체계 수립, 신입 교육 보수 교육, 업무별 매뉴얼, 학력 나이 성별 무관하고 고졸 이상, 강사 경력자, 강사 경력자를 뽑네요. 여기도 보시면 백과정,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에서도 많이 뽑아요. 보통 CS 강사가 계약직 2년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이 자주 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력이 일단 무관이에요. 다만 경력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백화점 판매사원들 교육하고 아마 협력사, 그런 매장 교육하고 현장 교육하고 컨텐츠 개발, 매뉴얼 제작, BHC? 여기도 CS 교육을 뽑네요. 친한 강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기는 대졸 이상. 일단 업무가 직영점 서비스 교육하는 거고 매뉴얼 개발하고 양성 교육. 그래서 여기는 대졸 이상을 뽑네요. 경력 3년에서 7년. 풀무원. 제가 실제로 면접을 받거나 원서를 넣었던 곳도 있어요. 워낙 또 다양하게 정보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채용 시장만 봐도 학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에서 CS 강사를 채용을 하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느꼈고 저도 예전에 이제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할 때도 보면 느끼지만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학력이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 기업의 과거의 채용 공고를 반드시 찾아보셔야겠죠? 저는 편입을 해서 대학교 졸업을 분자생물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분자생물학과는 이제 강의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과이기도 했는데 면접 볼 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CS 강사를 하셔야 되는데 생물학과를 나오셨네요?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면접도 저는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신 학과나 학교는 강의, 특히 CS 강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려볼게요. 도움될 수 있을 만한 학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비스 쪽 학과 있죠. 뭐 항공 운항이나 뭐 호텔 쪽이라던가 고객 관련된 서비스 학과. 아무래도 저같이 분자생물학과를 공부한 사람과 서비스 쪽을 공부했던 사람은 학문적으로 깊이가 다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니즈가 있었고 근무를 해보니까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좀 뼈저리게 느낀 타입이어서 그래서 공부를 했던 게 국가 자격증이었거든요. CS 리더스 관리사랑 또 SMAT라는 서비스 경영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CS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됐을 때 이 분야에서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왕 하는 거 더 공부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원래 막 공부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흥미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막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알아봤던 서비스 경영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다녔습니다. 확실히 다니니까 저는 공부가 되고 또 컨설팅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우고 동종업계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는데 대학원은 저의 선택이었어요. 채용 담당자들 또는 채용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학원을 나왔다 그래서 이점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졸이라던가 전문대조를 나왔는데 이 학력이 내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컴플렉스를 가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공부를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컴플렉스로 남아있다는 거 계속 신경이 쓰일 거거든요. 강사를 하면서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들 퇴근하고 놀 때 더 공부하고 논문 쓰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은 당연히 투자해야죠. 내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마 그런 건 있어요. 사내 강사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데 프리랜서로 나오면은 특히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데는 학력이라던가 또는 직급에 따라서 강사 페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엄청 큰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를 드려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정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고 싶고 또는 내가 교수나 시간제 강사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학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게 꼭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사의 기준은 강의력이지 학력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마칠게요. 안녕.